최근 광주 남구 양림동에는 7080 분위기의 이색적인 골목 풍경이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낡고 좁기만 했던 골목길이 골목길 갤러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멈춰버린 벽시계. 7, 80년대 소품부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의 브로마이드까지. 손때 묻은 과거 생활 속 물건들이 골목길 사이 담벼락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경주에 사는데 여기는 처음 와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연인들한테도 괜찮은 장소인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골동품도 많은 것 같아서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오래돼 낡은 것이 오히려 작품이 돼 골목길 갤러리를 연출하는 이곳은 광주 남구 양림동의 펭귄 마을. 동네 어르신의 걸음걸이가 펭귄 같다고 해 주민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특히 곳곳에 펭귄 캐릭터와 함께 이제는 시중에 없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소품들이 어우러져 눈길을 끕니다. SNS 통해서 알고 왔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선 입소문도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와보니까 시계 같은 것도 예쁘게 작품되어 있고 시골 풍경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발자취를 남기는 방명록은 이미 1,000건을 넘어섰고 방문객들의 글에도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네, 오늘 구경 잘 하셨어요? 아, 네, 구경 진짜 잘했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잘 꾸민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추억 많이 쌓은 것 같아서 또 오고 싶어요. 도심 속 좁은 골목길에 50년 된 주막도 지난 세월을 옮겨놓은 듯한 향수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사람도 많이 와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학생들이 많이 오대요. 또 중년들도 오고 또 가족이 많이 오대요. 애들 데리고. 원래 낡고 오래돼 초라했던 좁은 골목길에 변화가 시작된 건 불과 3년 전입니다. 생기기 전에는 약간 너무 동네가 알다시피 허물고 안 좋았는데 이걸 생기고 난 뒤에는 너무 활성화가 되고 또 기부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시고 이 동네가 깨끗해져 버리고 한마디로 너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펭귄 마을은 약 200m 남짓한 골목길을 일컫는 마을입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자리 잡은 이곳의 촌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조성이 된 건가요? 3년 전에 이거 완전 이 골목길이 악취 냄새 나고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두 차분 정도 쓰레기를 버리고 처음에는 텃밭을 일궜거든요. 그러다가 같이 동네 분들하고 같이 나눠먹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들 항아리 같은 거 갖다 주다 보니까 이제 장식이 돼버렸네, 이것이. 이제 텃밭 저쪽 뒤로 좀 물려나고요. 저 골목길 나가시면 좀 있거든요. 예. 네, 이곳에 골동품들이 모여서 작품을 이뤘는데요. 이 작품들 어떻게 수집이 된 건가요? 처음에는 내가 그 자전거를 오고 다니면 시계 같은 거 막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막 갖다 줍니다. 알아서 착착 지금 저 창고에 꽉 쟁여 있어요. 좀 시계 같은 것들 좀 쓸만한 물건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지 긴 골목길은 아니지만 참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하여튼 여기 주말에는 계속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6시 반까지 계속 줄지어서 조금 깼다가 점심시간 조금 깼다가 다시 막 몰려들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힘들더라고. 그것도 누가 예를 들어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지 제가 이제 보람을 많이 하도 힘이 들어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이 이렇게까지 많이 찾아주셔서 진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여기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예술의 공간인데 이 공간이 생김으로써 지금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에 있는 어떠한 마을도 좀 청결하게 조성이 되고 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항상 사랑하는 골목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골목길은 펭귄 마을이라 불리며 광주 남구 양림동에 새로운 인기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CNB 뉴스 김현아입니다.